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피부과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흉터 중에 뭐 어린 시절에 뭐 하여튼 중고등학교라든 하여튼 20대든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을 해갖고 이제 자해한 그런 상처들 있죠. 특히 이제 이 손목에 자해가 이제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해한 흔적들 뭐 아주 면도날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 흉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보통 한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개 한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된 오래된 흉터들이에요. 그 흉터가 보면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, 두 줄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. 굉장히 불규칙하게 여러 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. 이분들은 이 손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 노출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고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꽤 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병원에 상담을 받고 또 성형외과에서도 또 상담 받고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이게 피부를 또 이렇게 절개해서 꿰매서 오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이 흉터 자체를 이 모양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돌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오래된 이렇게 된 흉터는 저희가 CO2 프랙셔너이라는 레이저가 있어요.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요. 물론 몇 번, 10수년씩 이렇게 오래된 흉터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해서는 개선될 수는 없지만요. 주기적으로 꾸준히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하게 되면요. 그 흉터 부분이 살이 재생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뚜렷하게 라인이 막 여러 줄이 갔던 그런 흉터 부분들이 흐려집니다. 저희가 보통 한 1년 정도, 한 10번 정도 이상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. 또 수개월간 또 쉬는 타임을 가져요. 왜냐하면 한 10번 정도 이상 하게 되면요. 현재 갖고 계셨던 흉터보다 살이 재생이 많이 돼요. 나중에 보시면 그 레이저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그 치료 횟수가 증가되면서 이 흉터 부분이 좀 붉으스름해지는데 그 붉은 색깔이 이제 그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. 그 붉은 색깔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살이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피부 쪽에 진피 쪽에 있는 콜라겐이나 탄력섬유가 재생이 되면 이 피부결에 변화가 와요. 뚜렷하게 하얗게 된 그런 그 흉터 자체가 이게 흐려집니다. 이거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저한테 받으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고 계시죠. 그래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한 5-6개월 정도 그 쉬는 타임을 두면 흉터 자체가 많이 흐려져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그 6개월 이후에 또 추가로 좀 더 원하시면 추가로 좀 더 치료를 해서 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. 이런 그 어린 시절에 혹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자해한 흉터가 있다면 저희 강남 테마피부과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깨끗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흉터의 윤곽 자체를 개선시킴으로써 상처도 개선이 되지만 흉터도 개선이 되지만 마음의 상처, 마음의 그 부분도 많이 치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게 좀 더 자신감 있게 여기를 노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요.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내원하셔서 자세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